something. (웃음) 오늘 오랜만에 라체 앤 클랭크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죠, 진짜. 엄청 오랜만이야. 오랜만에 오랜만에 라체 앤 클랭크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어떻게 했었죠? 저번 시간에 그 황금 그거 먹다가 황금 그 뭐지? 열쇠? 황금 나사? 먹다 그거 먹다 빡쳐가지고 아마 제가 껐었죠? 호호! 파이어 윈드밀. 파이어 윈드밀. 파이어 윈드밀. 간다 파이어 윈드밀. 어. 아, 개 아파. 후후. 아프지, 놈들아. 오랜만에 키가 뭔지 다 까먹었다. 미스터 저건 is here to kill. 오랜만인가 키를 다 까먹었다. 귀엽죠? 야, 몬스터들이 다 다시 리젠델에 나갔다 오니까 랩업하기엔 좋겠다. 터져라 빵빵 빵빵 터져라. 아, 왜 이렇게 많아 얘들. 우후. 퐁. 수리탄 다시 얻읍시다. 카테고리 바꿨습니다. 아마 적용되는 거 그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 빵. 아 진짜 저거 황금 저 나서 어디에서 먹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지금 어딜 가야 되죠? 그 다 깨야 되지 않아요? 그 뭐지? 이 레이싱? 레이싱 게임? 그거 다 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직 다 못 깼잖아요. 똥메달만 받고. 똥메달이 아니고 제일 쉬운 것만 깨고 중간 난이도 하고 제일 높은 거 아직 안 깼잖아요. 그거 다 깨고 보상 받고 그 뭐 제작하는 거 만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실버컵.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였지. 4위. 어? 아! 됨. 어. 어이. 장애물이 생기구만. 아이고. 아, 안 돼! 오우! 오! 아. 오, 오. 아우! 안 돼, 안 돼! 오케이, 1위. 오랜만에 했는데 그래도 살짝은 감이 잘했구만. 이제 우승. 골드컵.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애들 속도가 나보다 빨라. 와, 장애물이 더 많아지구나. 골드컵은 저런 거 탈 수 있는 거 다 타는 게 좋은데. 이속 버프 있는 거. 와우. 야우. 어. 오 예. 오. 와우. 금방 실수했어. 아, 실수했어. 아, 막판에 기술 좀 더 하다가 실수했어. 아, 개아까. 아, 그거 0.2초 차이. 그거 실수 안 했으면 1등 했는데. 아. 아, 실수.
어우. 와우. 아, 왜, 아. 아, 제발. 제발. 제만 따라잡으면 된다. 오케이. Holy wowzers, you're like amazing. You should think about going pro. 프로 전향도 고려해봐야 해. 좋았어. 와, 1초 넘게 차이나. 1.6초 차이나. 오졌다. 이제 함선으로 돌아가면 돼. 호이. 아, 지금 한선으로 가면 안 되지. 걔한테 만들어서 가야 되잖아요. 걔 만들어 주는 애. 걔 있잖아요. 걔 뭐 이거 들고 오면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 레이스인 대로 간 다음에 저기 밑에 있거든요. 걔 어딨지? 걔한테 가서 만들어 가지고 함선 들어가야 돼. 무슨 게임이냐고요? 뭐죠? 이름 뭐였지? 라챗 앤 클랭크. 예. 아, 이게 돌진기였지. 어? 모델 라이노 홀로그램 카드 모으기? 아, 다 모은 거 아니었어? 아, 이걸 뽑아야 되는 건가? 아, 뽑기 해야 되는구나. 아이, 그니까 무기 만드는. 다 만든 거 아니야? 다 만든 거 아니야? 더 필요 있어? 이게 라이노 카드라는 거잖아. 라이노 카드 몇 뭐 모아야 돼? 아, 그러니까 라이노 1, 2, 3 이 세 개씩 다 만들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 주는가 보네. 3을 구해야 되네. 방제 바꿨는데요? 방제 바꿨는데? 방제 바꿨습니다. 뒤치 적용돼 있는데? 적용돼 있어요. 중복 카드 교환. 저기 다섯 개가 있어야 하나를 교환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걸 열어야지 그 무기를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건가 보네. 더 모아야 돼. 일단은 함선으로 갑시다. 아, 나 무기 새로 만들고 싶은데.
픽셀 라이저 이거 구입. 픽셀라이트 뭐지? 픽셀로 만들어 보이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Ready to fly, just need some coordinates. G34 성우. 이제 여기 가가지고 저 퀘스트를 깨면 되겠네. 그때 못 갔잖아요. 여기서 못 구해가지고 갈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빵 끝. 오케이. And so our heroes return to Operation Falling Star. Their mission: to seek out and destroy Drek's top secret experiment. 이거 여기. Perhaps the trespasser will be useful here. 아, 자동 해킹을 하면 보상을 못 받는구나. 여기 애들은 다 찢어주면 열어야 되는 트레스패스가 엄청 많네. 여긴 뭐 하는 거 없나? 없네. 아, 퍼즐이야? 아니네, 그냥 이거 하면 되는 거네. 오호! 파이어 핸드! 아, 퍼즐이야? 막히는 건 안 되는구만. 일단은 맨 바깥쪽 고리를 봅시다.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오케이. 나이스. 오! 카드 구했다. 이 뭐지? 뉴 카드! 어! 라이노! 아, 이게 3카드인가? 그러니까 아까 그 카드의 세 번째 카드가 아니고 3카드. 어, 다른 거야. 기대했는데. 아깝다. 이 가스 왠지 위험해 보이는데? 으악! 응, 위험한 거 맞아요. 응, 위험한 거 맞아? 낙사됐어. 어? 이것도 카드. 어, 이 뭐지? 좀 깐지나는데? 좀 깐지나는데 이거는? 뭐지? 일단 다 열어볼까? 무기에서 퓨전 수류탄 다 열었고 미스터 저러큰. 오, 저러큰 다 열었어. 저러큰 가족까지 열었어.
도전 모드라는 곳에서 살 수 있게 그걸 열어주는 건가 보네요. 어디로 가야 되지? 요, 수리탄 투척. 수리탄 투척. 어, 뭐야? 다른 거네. 픽셀라이저 한번 써볼까? 여기서 한번 써. 가까이서만 써지는 것 같은데. 오. 픽셀화 시켜버리는데? 그냥 근접 무기하고 다를 게 뭐지? 한 방이 센가? It appears Chairman Drek has been growing his own army. 오. 열면 안 될 것 같은데. 얘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무력화를 시킬 수 있는 무기인가 보네. 아, CC기 포함된. 오, 그 딜이 문제가 아니고. 오, 픽셀화 됐어. 오, 깨져 이렇게 하면. 잠몹들한테 쓰는 건 안 좋을 것 같고, CC기가 통하는 애들한테 쓰면, 체력 많은 애들한테 쓰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애들한테 있으면. 이런 애들은 그냥 수리탄을 날리고, 잡몹들은 호호. 수리탄 써도 되고. 수리탄 업그레이드 잘 돼 있어가지고 수리탄 딜 개세거든요. 우와 개세. 개세. 한 방 맞았는데 개피 됐어. 딜 개센데. 옴니 렌치 투척? 잠깐만. 이렇게. 춤추는 걸 보여주지. 간다. 오, 개쎄. 어, 스쳤는데. 피 개쎄, 얘들. Hello. I've recently learned that a few of you have been sneaking into our restricted area to feed subject 857B Echo. This is a friendly reminder that 857B Echo is 움직이면 그게 안 막히는구나. 개쎄.
Mr. Zircon is here. Oh, 얘들 개쎄 진짜. 오, 미스터 저건 레버. 나이스. 저르콘 개수 늘릴 수 있는 업그레이드 없나? 일단 수리탄 풀업이야. 좀 수리탄 랩업 더 해야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거든요. 픽슬라이저는 그렇게 좋아 보진 않아. 오, 사거리 늘어나는 거야, 기본 무기. 괜찮은데? 이거를 바꾸자. 이거를 기본 무기로 바꾸고. 픽셀라이저. 아까 아니고, 여기 트레스패스로 해제시키고. 아, 되게 같이 움직이는 거네? 그럼 일택에 맞춰놓고. 바깥 꼬리를 이렇게 맞춘 끝 아니야? 이건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 오, 뭐야?